안녕하세요. 예그씨입니다. 오늘은 김성규님께서 신청해 주신 위베어베어스 네일아트를 할 거예요. 오동통한 게 엄청 귀엽더라고요. 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겨가지고 그리기도 생각보다는 쉬웠어요. 그럼 프리퍼레이션 후 베이스젤까지 바른 손톱에 아트를 시작해 주세요. 먼저 엄지에 아이스베어를 그려줄게요. 흰색으로 아이스베어 형태를 먼저 그려주세요. 우선 테두리를 그려주고 본통에 붓으로 안을 칠해줬어요. 아이스베어 앞쪽에 주둥이 부분도 그려줬어요. 빼꼼하게 보이는 아이스베어의 귀도 둥글게 그려주세요. 투콧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검정색으로 아이스베어의 눈을 찍어주세요. 아이스베어 주둥이를 왼쪽에다 그렸으니까 코도 살짝 왼쪽에 그려줬어요. 입은 살짝 아래로 처지게 해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려줬어요. 이제 아이스베어의 전체 라인을 그려주세요. 중지에는 판다, 약지에는 그리즐리를 그렸어요. 아이스베어 그릴 때랑 같은 방법으로 형태를 먼저 그려주세요. 판다는 우선 얼굴은 흰색으로 그려줬고요. 그리즐리는 갈색으로 그렸어요. 역시나 투콧 해주시고요. 판다는 귀 부분을 회색으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눈 쪽에 있는 얼룩무늬도 회색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귀랑 얼룩무늬 모두 투콧 해주시고요. 이제 판다도 눈을 찍어주세요. 둥글납작한 코도 그려주시고 웃는 입도 그려줬어요. 그리즐리도 눈이랑 코는 같은 방법으로 그려줬고요. 입은 크게 벌리고 웃는 모습으로 그려줄 거예요. 진한 갈색으로 웃고 있는 입모습을 그려주세요. 큐어링을 하신 다음에 미경화제를 닦아주세요. 그리고 흰색으로 둥근 모양으로 이빨을 그려줬어요. 이제 판다랑 그리즐리도 전체 라인을 그려주세요. 판다 눈의 얼룩무늬는 얼굴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할 것 같아서 라인을 안 그렸어요. 그리즐리 입을 그릴 때는 먼저 입 테두리를 그린 다음에 이빨 테두리를 그려주세요. 검지에는 맨 위에 3분의 1 정도를 갈색으로 투콧해서 칠해주시고요. 아래쪽 3분의 2 부분은 흰색으로 투콧해서 칠해주세요. 가운데에서 약간 위쪽에 회색으로 조금 두껍게 선을 그려서 칠해주세요. 이거는 판다 얼룩무늬를 표현한 거예요. 투콧해주시면 되고요. 경계 부분에 검정색으로 라인을 그려주세요. 회색 무늬는 무늬 아래쪽에만 선을 그려서 판다랑 아이스베어의 경계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제 그리즐리랑 판다, 아이스베어 모두 둥근 꼬리를 하나씩 그려주세요. 소지에는 바람개비처럼 새 부분에서 튀어나오게 세 마리의 발을 그려줬어요. 흰색 아이스베어의 발이랑 갈색 그리즐리의 발, 마지막으로 회색으로 판다 발을 그려줬어요. 모두 투콧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즐리랑 판다 발바닥에는 흰색으로 발바닥 무늬를 그려줬어요. 아이스베어 발에는 베이지색으로 발바닥 무늬를 그려주시고요. 아까 흰색으로 그려놨던 그리즐리랑 판다 발바닥 무늬도 베이지색으로 칠해주세요. 진한 색 위에 옅은 색을 칠해야 할 때는 발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탕색을 먼저 칠해준 거예요. 이제 발들도 모두 테두리를 그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주세요. 큐어링을 하신 다음에 미경화제를 닦아주시면 위베어 베어스 네일 아트 끝! 오늘은 김성규님이 신청해주신 위베어 베어스 네일 아트를 해봤어요. 위베어 베어스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아트로 할 생각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간만에 캐릭터 네일 아트를 해봤습니다. 이 위베어 베어스 스펠링이 위베어 베어스 이더라고요. 이거를 번역하면 우리는 빨개벗은 곰들이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